전주대 구정문 입구에 니버스 카페입니다. 저 앞에는 지금 이희준 목사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 오픈한 지가 얼마 됐죠? 2달 됐습니다. 두 달. 모형사 찍어요. 예, 지금 동영상. 이 카페를 오픈한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죠. 여기 전주대 학생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학생들을 여기서 계속 만나고 양육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목적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아, 예. 두 달. 그러면 그 전도하고 양육하는 방법. 여기서 계속 애들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일단 만날 수 예. 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듯이 학생들을 만나려면 학생을 거주하는 지역에서 또 만나야 제가 되니까. 이제 채플 리더니까 전주대 채플 리더인데 성품, 성품. 성품 채플 네, 리더인데 리더. 화요일 날 목요일 날 하는데 그날만 만나는 게 아니고 여기 있으면 애들이 이제 차 마시러 오고 여기서 만나고 하니까 만나는 횟수가 많아져요. 만나는 횟수가? 예, 많아져요. 그러면 지금 몇 명을 지금 케어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사람은 15명. 15명. 한 학기 동안 얘들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15명. 15명. 한 학기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맡고 있는 사람 한 100명 됩니다. 전체. 네, 전체 한 100명. 와, 언제부터? 지금 저는 3년째 있고, 3년째.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제 4학기째. 2년. 2년 동안. 이게 목사님 먼저 저는 이제 7학기째. 7학기째. 네. 이게 2년 반. 2년 반. 그러죠? 2년 반째 되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성도님들까지 한 100여 명. 오,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닌데. 적은 숫자가 아니죠. 한 학기 그렇죠. 동안 계속 만나는 그렇죠. 애들이니까. 그러면 지금 몇 분이, 그러면 지금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맡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청년들. 여기 지금 직원들도 카페에 있는 직원이 3명인데, 네. 직원도 다 리더로 지금 하면서, 그럼 이제 여기 자매들, 직원, 자매들. 그러면 저 시켜? 카페 직원들도 리더예요. 우리 교회 자매들이. 이게 그 월급을 받으면서 그렇죠, 월급 받죠. 여기서 수익 정식 일어나는 직원이고, 정식 직원으로. 그러면은 지금 2년 반 됐는데, 지금 2년 반 동안 케어하면서 섬기면서 교회로 혹 이렇게 출석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등록한 애들은 한 6명. 6명도 적은 숫자는 아니까, 청년들. 근데 거기서 3명은 군대 갔어요. 또 3명은. 왜냐면 1학년 때만 성수 체포를 하니까 대부분이 하나로 군대 가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이제 정착돼서 하는 건좀 아직은 이제 힘든데, 지금도 토양 작업하는 거랑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제 이 카페를 하면서 주변이 이제 굉장히 깊어지고, 자주 만나지고, 또 애들 분포도가 상당히 넓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체포를 하더라도 얘네들은 이제 성경 공부까지 이어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쉽지가 않은데, 지금 성경 공부하는 아이들도 많이 늘어났고. 근데 성경 공부하는 아이들 중에서는 예수님 영접하는 게 거의 한 8, 90% 돼요. 그러면 지금 이 2년 반 전에 그 이진우 목사님을 만났나요? 아니면은 누구를 만나서 이 사역, 청년 사역을? 처음에는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여기 하신다고 해서 저는 이제 여기 올때 채플 리더라고 해서 애들 이렇게 모아놓고 설교하는 줄 알고 왔어요. 그분이 그게 아니고 이제 담당이신 이진호 목사님이 다 끌어가면 우리 옆에서 도와주는 도와주는 그게 있고 그걸 이제 연합채플이라고 하고 소그룹 채플은 내가 7명이면 7명 딱 맡아서 1시간 동안 이제 내가 얘네들을 끌어가는 건데 그냥 내가 무조건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있어요. 성품
알고 그냥 그 책자 매뉴얼대로 얘네들 네. 끌어가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잠시만요.